필승! 네, 안녕하십니까.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, 김정훈 대표입니다. 오늘은 중고차 가성비로 살 때 금액을 한 맥시멈 얼마 잡으세요? 그렇죠. 500만원 밑으로 살 수 있는 중고차 제가 한 대 보여드릴 건데요. 사실 500만원 밑이라면 많은 거를 좀 포기해야 됐죠. 우선은 차 종도 포기해야 돼요. 500만원 밑으로 살 수 있는 차 뭐 있어요? 뭐 로체, SM5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좀 작은 거는 경차류 타고 나서도 아유 그래 차는 차지 뭐 차가 뭐 예뻐 이런 마음으로 타야 되잖아. 하지만 오늘은 옵션에 차 예쁜 거에 금액까지 다 잡고 또 키로수도 잡은 500만원짜리 밑에 중고차 바로 보시죠. 네, 오늘 제가 보여드린 차량은 K7 240 디럭스 스페셜 등급의 2011년형으로 나온 키로수 10만 6천 키로 탄 차량입니다. 어때요? 키로수도 짧고 우선은 500만원 밑이라고 또 한 K7 이 정도 짜세 나왔으면 또 슬쩍 보니 파성까지 있어요. 개깡통의 키로수 한 18만 정도 타야 아 이 정도 이쁘면 타겠구나. 아닙니다. 오늘 9만 7천 키로고요. 그리고 이제 사고가 엄청 많겠죠. 뭐 휠하우스 정도 나가고 아닙니다. 무사고에 싸제로 부족한 옵션까지 채워놓은 K7입니다. 오늘 이 차량 같이 살펴보시기 전에 금액이 가장 중요하죠. 이 차량 딱 500만원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K7은 화이트 바디의 차량이고요. 흰색깔의 썬루프가 없으면 되게 밍숭밍숭해요. 하지만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요. 보닛이나 범퍼 부분, 라이트 부분, 안개등까지 깨지거나 다친 곳 안 보입니다. 네, 우측면 넘어와서 보시면 우측 타이어 트레드 상태 지금 80% 이상 남았고요. 이 차가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? 우리 좀 오래된 차들이면 누유 기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. 이 차량 미세누유도 없는 오일양으로 뜨는 차량입니다. 그만큼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이런 차들은 진짜 구매하셔가지고 개인 업자한테 팔면 손해겠지만 제가 개인 거래했을 때 인기가 정말 많은 차종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에 사이드 리피터, 앞도어, 뒷도어, 뒤휀다까지 외관 상태 어때요? 번쩍번쩍 빛이 나죠. 지금 광 어제 들어와가지고 깨끗한 상태고요. 뒤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지금 80% 이상 남았습니다. 휠 컨디션 영상에서 보시는 그대로고요. K7은 제가 정말 K7 좋아요. 그랜저 VS K7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. 저는 K7의 류입니다. K7 올류부터 그 전에 K7까지 다 탔었거든요. 그래서 K7 상당히 좋아합니다. 트렁크 공간 당연히 상당히 널찍하게 잘 빠져 있는 차량이고요. 뭐 골프채백 두 개 이상 넣어도 될 만큼 정말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우측면 보여드리면 우측 뒤엔다부터 뒷도어, 앞도어, 앞핸다까지 외관 상태는 뭐 정말로 조금 생활의 스크래치도 거의 안 보일 만큼 네, 정말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저리 시트 보여드리면 시트 상태 크게 뭐 울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뒷자리 에어컨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. 위쪽 보시면 이제 썬루프 파선 다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. 디럭스라고 보통 하면 우리 현수도 차 옵션이 어떨 것 같으세요? 기본 거의 안 들어갔다고 보는 깡통이라고 봐야겠죠. 자, 이 차량 어떤 옵션들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시죠. 네, 지금 이렇게 실내 탑승했고요. 우선은 자 이렇게 라이트부터 기본 근본으로 화이트로 바꿔놨고요. 하이패스 룸미러, 앞뒤 2채널 블랙박스, 그리고 내비게이션,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. 밑에 쪽으로 보게 되시면 여기 좌우측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. 요 차량 좀 싸지긴 하지만 지금 영상에선 잘 안 보이실 거예요. 또 밝아가지고 이렇게 HUD도 들어가 있습니다.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. 실 키로수 지금 10만 6,961키로 지금 주행했습니다.
안에 옵션은 디럭스여서 뭐 정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열선 시트, 엔진 스타트 버튼, 사제지만 HUD, 그리고 파선, 하이패스, 룸미러, 그리고 내비게이션, 후방 카메라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크루즈 컨트롤, 핸즈프리 기능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는 편의성은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보통 차를 이렇게 타보시면 대시보드 커버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. 뭐 안에 뭐 대시보드 부분에 흔적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차를 아끼시는 분이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요 분은 정말 차를 아끼시는 분이고 안에 뭐 까지거나 그런 거 없이 딱 이 대시보드 그 붙였던 요것만 있습니다. 깨끗한 차량이고요. 실내 컨디션 밑에 매트까지 봐도 아 이분 정말 차를 아꼈구나를 잠시나마 느낄 수 있고 정말 이 차를 아껴서 탔다는 증거는 미세내에도 단 한 방울도 없이 관리를 했다는 거에서 정말 차를 아꼈구나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제 내리셔서 마지막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네, 오늘 저랑 이렇게 같이 K7 240 디럭스 스페셜 등급의 키로수 10만 키로 정도 탄 차량 살펴보셨으며 딱 금액 500만 원에 판매하는 중이고요. 전국 어디든지 탁송 가능합니다. 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제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. 누유 있는 차들은 정말 직접 오셔서 쉬운 이나 이런 거 해보심이 더 좋지만 이 차량은 정말 깔끔하기 때문에 또 제가 인증하기 때문에 탁송으로 받아보셔도 정말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저희 필승모터스 항상 좋은 차량들 좋은 금액에 폭리마진 없이 허위매물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필승모터스의 김정훈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필승!